우리 여 백가지 농장. 백가지 농장이요. 여 여기서 보면 막 아득하지. 어우 진짜 그렇네요. 지난 10년간의 농사 경험치 덕에 뭐 뭐든 자신 있게 길러낼 수 있다는 뭐 이른바 백가지 농장. 가을 거지가 끝난 시점이지만은 한 끼 해결하긴 뭐 충분합니다. 뭐 이거 뭐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개만 뽑아. 네. 이거만 뽑으면 되거든. 아이고 뭐야 잠깐만요. 이만큼 자라고 요만큼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요? 얘는 써요? 써. 모두 쓰고. 또? 배추는 뭐 이거 덜 자란 거요? 자잘한 거 이거 하자. 아. 큰 거 뭐 할 뭐. 다 자란 거 말고 덜 자란 거? 일부러 덜 자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산 중에 배추를 갖고 맛있어. 그렇죠. 자 다음에 저쪽에 저 양대. 예? 양대. 양대? 콩. 양대. 아 양대. 아 이게 콩이구나. 내 안에서 따줄 거이. 야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거. 빨갛게 익은 거. 예. 아 요래 한 뻑게 봐 요게. 뻗게 보자고. 뭐 있어요? 콩 어떤 색깔 콩일까? 아 겉에 싸, 거랑 싸. 야 비슷하다. 외피랑 외피랑 비슷하네요 무늬가. 그럴게요. 야, 자 방금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과 단짝처럼 딱 어울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주로 뭐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여 고추장, 고추장, 간장, 된장이 아. 세 단지. 와. 해 갖고 먹잖아. 아이고 이쁘다. 와. 이건 몇 년 된 건데요? 이게 오래돼서 한. 오래됐어요? 와야. 아우 된장. 내가 좋지. 아 기대가 되네. 자 이제 점심상 한번 차려보죠. 불 좋다. 나무를 그래도. 보니까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죠? 그래 뭐 나무를 뭐 해놔야지. 나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잖아. 이제 여기도 겨울이 좀 빨리 오는 편이에요. 많이 빨리 오지. 야, 이 콩밥이네요. 콩밥이. 자, 야, 갓 지은 밥 불 좋다. 그냥 밥 잘 되겄다. 아, 된장 맛있겄다. 어, 멸치. 그건 뭐예요? 이거 뭐냐? 저 냉이. 냉이가 있어요? 겨울 냉이. 겨울 냉이. 아, 겨울 냉이. 야, 겨울 냉이. 호박 많이 하면 좋아. 호박. 좀 낮잡아 두꺼워야 돼. 너무 얇아도 그래. 이게 소리가 일정하지? 네, 잘하시는데요. 양파. 양파도 넣고. 양파 좀 가늘게. 양파도 좀 많이 넣을까? 많이 넣으면 좋지 뭐. 우와 왔다 통 크시네요. 통 큰 요리사. 아 우와. 야 이제 자 이게 또 표고가 그냥 엄청 폈네요. 이건 산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자연사이래. 오. 야 통 큰 요리사. 통 큰 요리사. 와. 통 요리사. 달카라게 청양고추요? 청양초. 청양초. 자 된장이 끓을 동안 다음 메뉴 가야죠. 무생채요? 무생채요. 아님 죄송하지만 그 중간에 그 아주 잘 썰린 허연 무 한 조각 뭐가 맛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 맛이 날까 싶어서. 나도 그만. 응. 야, 이거지. 시원해가지고. 무청. 이것도 그러고 똑같은 간격이 똑같아야 또 맛이나. 육감이야. 아, 간격이 봐. 얘 똑같잖아, 봐라, 이거. 겉절이 무, 이런 김치 같은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익은 김치보다? 아야, 익은 김치는 김치대로 대로 좋고. 요거는 요거대로 좋고. 그렇죠. 대로 인생이라 난 대로 인생. 대로. 대로 인생. 응, 대로 인생. 환경도 말이지. 네.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어. 봄이 오면 봄대로.
약간 그 득도하신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아,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있을 게 또 뭐 있어? 아, 맞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자연인, 예, 그 성격은 또 음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원래 깨농사지인데 애벌써. 너요? 비가 와갖고. 우후. 너요, 너요, 다요. 다요요? 다요, 다요, 다요. 잘했습니다. 와, 이야. 참깨 듬뿍 들어간 무생채가 완성되고 맛있겠다. 자, 이번에는 고추 부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기름에 튀기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저거예요. 고추? 밀가루 뭉쳐갖고 삶아. 아, 쪄요? 튀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쪄갖고. 튀겨지듯 볶아지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아, 근데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시는 듯한 느낌인데요? 어, 많이 해야지. 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에헤이, 또 부끄러. 아예. 자, 한 사람. 아. 한 사람 완료. 갓 지은 밥에, 그죠, 또 된장국에 조금 소박한 손님 맞이인가 싶지만은 재료의 싱싱함만 따지자면은 뭐 이만큼 귀한 밥상도 없죠.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야, 저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옆에서 끓이는 메뉴를 잘 선택했네. 맛있게 아유, 드시고. 감사합니다. 예, 즐거워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예, 된장찌개 한 멀리서 오시는 것 같고 네. 배도 많이 고프실 텐데. 네. 예. 같이 또 이 식사를 할 시간이 돼갖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예.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아, 좋다. 된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 정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어째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게 왜 맛있나 하면은 네. 산소의 제품이고 수동이고 자동은 없고 끓이는 자체가 또 아주 원시적으로 끓였잖아요. 아, 예, 예. 조미료라든가 이런 게 인공 그런 건 없고 우리 여저 농장에서 100가지 농장에서 네. 자, 네.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밥도 먹어봐야죠. 아, 이거 콩이 이게 무슨 콩이라고 했죠? 양대. 양대. 맞아, 나도 한번 버려. 콩이 살아있네요. 바로 따가지고 넣었더니 확실히 콩이 부드럽고 촉촉하고 깍두기도 한번 따가요. 겉절이. 겉절이가 금방 막 해갖고 오이도 내가 금방 한 거 하고 뭐 맛이 다 다르더라고. 이야, 참. 야, 큰 사람 그 자체. 와, 와. 고추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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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초. 와. 엄청 매운데 맛있어. 와, 뭐 몇 개는 먹으면 이 정도 갖고. 아이고야. 와, 몇 개는 좀 맵다마나. 매우신가 보다 진짜. 아니, 맵다며. 예, 늘 그렇듯 이번에도 역시 뭐 배부르고 맛있게 배를 채웠습니다. 아유, 다 비셨어.